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전해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맞붙은 두 팀, 3번기에서 셀트리온이 먼저 웃었는데요. 그것도 신진서 선수가 패했는데도요. 신진서 선수가 패했는데도 한국물가정보팀 입장에서는 신민준 선수로 신진서 선수를 잡았는데 네. 그 승리가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게 정말 너무 아쉽고 셀트리온 팀이 정말 강하다. 신진서 선수가 패했는데도 나머지 선수들이 3승을 합작해서 1차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감독들, 특히나 이 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은 오늘 오더를 두고 정말 많이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더에 앞서서 1차전 경기 결과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셀트리온이 최종 스코어 3-1로 1차전을 가져갔습니다. 원성진, 조한승, 강승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정말 원성진 선수 이번 시즌에 정말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한국물가정보팀에서 물론 한종진 감독이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지만 네. 그래도 강동현 카드를 써보지 못하고 패한 것은 너무 아쉬운 게 아닌가. 사국에서 물론 결과론이지만 사국에서라도 강동현 카드가 나오는 게 어땠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랬다면 1차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더 공개하기 전에 양 팀의 감독들이 상대 팀의 오더를 어떻게 예상했을지 먼저 보시죠. 자,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은 셀트리온에서 원성진, 신진서, 강승민 순으로 출전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일단 원성진 선수 장고대국에 많이 출전을 하고 어제 또 2시간짜리 장고대국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다시 1부에 출전할 것이다. 그리고 신진서 선수 어제 비록 1시간짜리 장고대국에서 신민준 선수에게 패했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장고대국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일단 예상을 했네요. 그리고 네. 3국으로는 어제 4국에서 마무리를 지었던 강승민 선수가 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의 백대영 감독은 상대팀 어떻게 오더를 예상했을까요? 박하민, 강동윤, 신민준 이렇게 1, 2, 3지명이 모두 앞쪽에 전진 배치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네요. 네, 일단 강동윤 선수가 어제 대국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1, 2, 3국 안에 무조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고 신민준 선수가 자리를 바꿔서 아마 속기대국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예상 오더는 이랬는데 정말 실제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개합니다. 허영호 선수와 조한승 선수가 1국 장고대국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일단 양 팀 모두 뭐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장고대국이 잘 어울리는 선수들입니다. 굉장히 좀 무난하게 후반전까지 침착하게 팔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양 팀의 맏형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2국 오더도 보여주시죠. 안정기 선수와 원성진 선수가 다시 한번 맞붙게 됐습니다. 네, 어제는 2시간짜리 장고대국. 하지만 우리는 오늘은 자리를 조금 바꿔서 1시간짜리 장고대국에서 두 선수가 또 만났습니다. 네. 자, 2차전의 3국. 정말 이 챔피언 결정전 다운 오더가 성사가 됐습니다. 보여주시죠. 양신이 다시 격돌하게 돼요. 야, 정말 이 신진서, 신민준, 신민준, 신진서 양신의 대결.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번 챔피언 결정전 팀 승부도 중요하지만 바둑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 두 선수의 대결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대 전적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조한승 선수 8승 5패로 조금 앞서는 모습. 안정기 선수는 2승으로 앞서고 있다가 어제 1패를 당했고요. 네, 신진서 선수는 신민준 선수에게 어제 신민준 선수가 승리하긴 했지만 신진서 구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기고 있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상대 전적만으로 좀 예측을 해보기는 어려운 게 상대 전적만으로는 셀트리온 팀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조한승 선수와 허영호 선수는 최근 대결은 거의 5-5예요. 그리고 원성진 선수, 안정희 선수는 원성진 선수가 어제 이겼다고는 해도 안정희 선수가 두 판 이겼던 적이 있고 또 신진서, 신민준 선수가 어제 또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현재 전적만 놓고는 오늘 경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글쎄요, 양 팀은 이 오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둑 팬의 입장에서는 이 오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국을 시작할 텐데 네. 양신의 대결로 2차전이 시작된다.
정말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겠습니다. 매번 또 이 중요한 길목에서 신민준 선수가 어제도 그랬고요. 네. 신진서 선수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아, 오늘은 속기전이거든요. 어떨까요? 속기전,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신민준 선수보다는 신진서 선수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진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신민준 선수가 어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신진서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또 오늘 어떤 내용, 어떤 바둑이 나올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대로 챔피언 자리에 오를지 아니면 한국 물가 정보가 반격에 성공할지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양신의 대결로 문을 열겠습니다. 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한국 물가 정보와 셀트리온의 대결. 자, 장고대국에서 격돌하게 되는 두 선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한승 선수와 허영호 선수의 대결입니다. 정말 양 팀에 좀 듬직한 선수들이 나왔고 든든한 형들이에요. 네, 그리고 2시간짜리 대국인 만큼 아주 승부 흐름이 차차히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한시간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1회 가져왔습니다. 자, 미국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챔피언 결정전 1차전에 이어서 다시 맞붙게 된 두 선수입니다. 안정희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이렇게 포스트시즌, 뭐 챔피언 결정전 이런 거 할 때는 어제 두고 또 오늘 또 만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제한시간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신 선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또 만났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결. 정말 오늘은 또 두 선수가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아주 궁금합니다. 제한시간 1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신민준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초반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까 예상 오더를 보니까
한국 물가 정부의 삼국의 신민준 선수가 등판을 할 것이다라고 백대영 감독이 예상을 했었어요. 네, 지금 오더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셀트리온의 백대영 감독은 삼국 속기대국의 신민준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를 지금 삼국에 내보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예상 오더와 실제 오더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네. 한국물가정보팀의 한종진 감독이 셀트리온 팀의 삼국 속기대국으로 강승민 선수를 예측을 했다는데 네. 그럼 강승민 선수를 잡으러 신민준 선수를 투입했다? 약간 이게 좀 이게 과연 진짜 속마음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지명 선수를 잡으려고 일지명 선수를 내보냈다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혹시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아 정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일방적이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하나 하면서 봤는데 네. 상대 전적으로만 보면 오히려 물가 정보에서 피해야 되는 오더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제 조한승 선수와 박하민 선수처럼 뭐 4대 0이라든지 네. 그렇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면 확실한 1승 카드로 붙일 만한 오더였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신민준 선수와 강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 전적이 2승 2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면 그냥 뭐 지명순이나 상대 전적으로만 봐서는 셀트리온 팀에서 오히려 좋아야 되는 오더거든요. 네.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한종진 감독의 예상은 신진서 선수는 2국에 등판을 할 것이다 였어요. 네. 그래서 신민준 선수를 3국에 출전시켰다는 건 조금 피한 느낌도 있거든요. 네, 이제 조금 피한 오더 느낌이 있고 네. 이제 2국에 신진서 선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에도 한번 만났던 것 같은데 이제 한국물가정보팀에서 안정기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마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고 오늘 대구 오늘 이 오더에 2국에 안정희 선수를 내보냈다.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1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셀트리온의 백대영 감독은 한국물가정보팀에서 박하민 선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조한승 선수가 어제도 그렇고 박하민 선수에게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국에 조한승 선수를 일단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강동윤 선수는 1, 2, 3국에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강동윤 선수가 어제 나오지도 못하고 팀이 패했고 그리고 어제 대국을 안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부담도 없고 무조건 1, 2, 3국 중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글쎄 이거는 한국물가정보팀의 한종진 감독의 엄청난 승부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예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일단 비껴나간 거거든요. 자, 지금 양신의 대결 어제는 신진서 선수의 흑번, 신민준 선수의 백번이었는데 오늘은 흑과 백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서로 화점, 화점, 소목, 소목하고 똑같이 날일자로 걸친 이후에 흑이 이곳을 어느 정도 누르고 여기서 약간 특이했던 게 보통 이렇게 눌러놓으면 이곳에 이제 세력을 쌓고자 걸치는 방향을 좌측에서 걸칠 때가 많은데 네. 신민준 선수의 작전은 좌변 쪽의 세력을 그렇게 뭐 모양을 키우는데 사용하지 않겠다. 그냥 백 모양을 눌러놓은 거에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상변 쪽을 가져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 그러자 백이 굉장히 뭐 딱 봐도 좋은 자리로 보이는 이 세점 머리 두들기는 수 흑은 또다시 상변 쪽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협공을 하면서 모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백은 지금 하변 쪽 눌러가고 여기가 이제 두터워지면 백의 다음 수는 이곳이나 여기로 들어가서 흑의 모양을 지우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그랬고 어제도 그렇고 신민준 선수가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꼭 신진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둬오곤 했어요. 자, 그런데 이틀 연속이란 말이죠. 네. 과연 오늘은 어떨지. 분명히 이 3국이 양팀 오늘 승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1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5대5의 대결이에요. 그리고 2국 같은 경우가 다른 기전에서 만났으면 5대5 같은데, 글쎄요. 이번 시즌에 원상진 선수는 네. 너무 지금까지 제가 알던 원상진 선수랑 조금 달라서 뭐 지금까지 알던 원상진 선수도 강하긴 했는데 네. 이번 리그에서 보여주는 원상진 선수는 너무 다른 사람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만 봐서는 상대 전적에서는 안정희 선수가 한판 앞서 나가긴 하지만 원상진 선수 쪽이 좀 뭔가 기세가 좀더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 신지서 구단은 우변 쪽에 침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좌익 쪽을 압박하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이런 진행도 이렇게 속도 빨리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뭐다 예측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네요. 보면은 여기 다가오는 수, 지금 이거 뛰는 수, 제가 뭐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나오는데 다 일단 그냥 그 블루 포인트 자리들이거든요. 네. 물론 뭐 여기로 두는 거, 여기로 두는 것들도 다 높은 그 수치여서 둘수 있지만 가장 추천하는 수도를 그냥 뭐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바로바로 지금 착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머릿속에는 웬만한 변화는 다 입력이 돼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 선택에 있어서 시간을 좀 뜸을 들일 수도 있는데, 신진서 선수는 결정 자체도 굉장히 빨라요. 네, 지금 하변을 보시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곳을 단수치면은 이한 점을 축으로 두텁게 잡을 수가 있는데 신지서 구단의 생각은 좀 이런 곳이 그냥 네. 충머리가 된다. 이 빵달에 물론 두터운 곳이긴 하지만 우변 쪽에 연타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변 쪽을 축으로 두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 축을 못 두는 순간에는 여기 끊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좀흑 입장에서는 아픈 곳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을 하나 지켜두면 그때 이어서 두텁게 정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흑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하나 끊어놓을 수는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 보통의 경우면 축으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충머리를 당해도 한 점을 잡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하나 정도 지키느냐, 하나 끊어놓고 지키느냐. 그리고 모양은 조금 안 좋아도 그냥 아예 이 자리를 둬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도 네. 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모양이 그렇게 썩 두고 싶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지킬지 하나 끊어놓고 지킬지 뭐이두 가지 정도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인공지능의 창구 도중에서는 정말 타이트하게 여기로 와서 백이 이런 데 이제 붙이는 거를 좀 방비하고자 이런 수순을 둘때 이곳을 지켜서 좌변도 좌변이 공격 대상이 될것 같은데 그냥 약간 버텨라 네. 이런 식의 수순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지러운 네 변화가 될것 같은데요. 지금 이돌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변에 침입해서 여기에 백 공간을 없애면서 싸워라 네. 알고는 있어도 두기는 쉽지 어? 글쎄요. 지금은 충머리가 너무 좀 좋게 보여서 안 두지 않을까 좀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신진서 선수는 뭐 충머리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였고, 신민준 선수는 빵따냄으로 충분하다는 뜻인가요? 지금 이 어깨 짚은 수가 저는 너무 당연히 일감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물론 이 수도 좋은 수지만 가장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는 정말 노골적으로 여기서 들어가고 추천을 했었네요. 충머리인가요? 네. 근데 이수는 일단 네. 생각 자체가 좀 많이 대학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떠오르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나가는 것이 너무, 너무 강력해갖고 네. 대학수여도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흑이 지킬 때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실리로 조금 좋다. 이 자세가 더 좋다는 뜻이군요. 네, 지금 여길 두고 이걸 막거나 여기 두는 것도 좋지만 네. 이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연타가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런 참고도를 보여줘서 오. 어차피 못 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빵 따냄이 아니고 조금 더 중앙 쪽으로 갔어요.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막았을 경우에 네. 뭐 밀고 나오거나 나릿자 정도로 해서 이 공간을 조금 방해를 하겠다. 백으로 하여금 이 두 개 중에서 돌이 아무래도 이제 좀 가깝게 와 있으니까 여기로 좀 맞게끔 하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백은 선택을 이쪽으로 해야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돌이 이제 여기 있으면 아마도 선택 자체를 위보다는 여기로 막을 확률이 좀 더 높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수도 둘 수는 있지만 좀 신경이 약간 그래도 쓰이는 위치에 돌이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또다시 나중에 뭔가 이제 당하는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고 집으로만 봐도 따내져 있어요. 여기 단수가 선수가 아닌데 집으로만 봐도 좀 손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충머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웬만하면 그냥 빵 따냄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지키는 수가 꽤 많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백도 막는 방향을 바꿨어요. 네. 우병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흙이 뭐 여길 두고 젖혀서 이 부분을 이제 살아가자고 네. 하는 진행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손을 돌리는군요. 우변은 당장 네. 돌 수도 있는데 흑의 생각은 일단 그래도 이 한 점을 어느 정도 제압하면서 돌이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좌변 쪽에서의 전투가 할 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백의 경우는 뭐 흑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흑이 먼저 둬도 뭐 백이 심하게 공격 안 당한다.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공격당한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우변 쪽에 한 번 더 좀 못질 해놓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거 하나만 교환을 해놓고 이번엔 또 우변을 움직이네요. 흙이 우변 쪽을 둬서 충분히 살 수는 있는데 과연 이 교환이 득이냐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100% 백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순회연수가 딱히 안 보이는 입장에서 네. 꼭 득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신진서 선수는 시간 거의 안 쓰는데요. 네. 이런 정도로 해서 네. 우변 쪽을 일단 뭐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네, 느는 수와 젖히는 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젖히게 된다면 이거는 전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을 나와서 끊는 거는 정말 흑 입장에서 정말 최후의 순간이 아니면 두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가져갈 수 있지만 우아 쪽이 백이 가져가고 백 입장에서 아 진짜 흑이 네. 그 수를 둘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먼저 이걸 둬서 맞게끔 하고 싸우고 나중에 이 부분을 뒀을 때 아예 끊어서 네. 이렇게 잡아버리면 더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흑이 못 두겠네요. 피해가 너무 큰데요. 실제로 그런 변화 나올 수도 있나 봐요. 지금 저도 이 변화를 중계하면서 보는 것도 처음이고 저는 둬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길 네. 끊었을 때 백이 이 자리를 두라고 하네요. 지금 이 교환을 해놔라. 그런데 흑도 이걸 둘 때 받질 않아요. 바꿔치기인가요? 네, 바꿔치기를 지금 보여주고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저 그래프입니다. 우하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건 실리가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실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실전은 좀 달라졌죠? 네, 지금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그래, 이거를 그냥 부분적인 싸움, 이곳을 통하지 않고서의 싸움은 이게 뭐 수상전 같은 게 될 리가 없다. 모양적으로 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흑이 먼저 어딜 두더라도 흑의 수가 너무 없어서 수상전이 거의 안 될 것이다. 흑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는데 네. 물론 이 자리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좋게 잡을 수 있지만 그게 없더라도 이 부분에 이 바꿔치기는 만족스러우며 이 정도로 괜찮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백도 귀쪽을 잡는 것 말고는 네. 뭐 다른 수는 생각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초반부터 굉장히 큰 바꿔치기가 등장을 하네요. 우변 쪽 모양만 놓고 봤을 때 이곳을 두고 이런 수도 있긴 있네요. 여기로 단수를 치고 이 자리를 끊어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흑이 잊지는 못해요. 흑이 먼저 잡혀서 네. 잊지는 못하는데 흑이 그냥 귀를 둬서 잡아버리고 손을 빼게 되면은 백이 따내긴 했지만 뭐 이 세력 그렇게까지 쓸모가 없고 흑이 어떻게 보면 백이 충머리로 두 번 뒀던 곳을 선수로 집을 차지하고 좌변을 간다라고 봐서 네. 이 변화 그냥 우변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백이 괜찮아 보이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흑의 실리가 조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하는 수수는 뒤쪽을 차지하고 흑이 공격하고 백이 이제 이 한 점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백은 이런 교환들을 해놓고 탈출하는 쪽의 변화를 예상을 합니다. 신진서 선수가 지금 손이 멈춰있는 건 아까 그 변화와 좀 비교를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변화와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이런 거는 저도 뭐 판단이 전혀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상황과 여기 돌이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 이 두 개 교환이 있는 게 집으로 득이다라는 생각이 되면 입구자를 해놓고 귀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 똑같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신진서 구단의 손이 여기까지는 정말 빠르게 나왔었는데 네. 이 장면에서 조금 생각을 합니다. 이 바둑 시작하고 거의 처음 손이 멈춘 것 같아요. 네. 일단 단수 치는 방향을 두고 고민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모양이 저는 귀를 이 두 점을 일단 실리로 차지하고 나서 두는 것만 생각했는데 네. 다른 변화가 하나가 더 있네요. 백 입장에서 이 자세로 잡는 건 집으로 좀 별거 없다라고 느껴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두 점은 흙이 못 연결하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두는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부분적인 이 우측과 흙의 수상전은 뒤를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은 수가 흙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네. 아마 이제 신민준 선수, 신진서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중앙 쪽에 아무런 맛이 없느냐 그걸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진서 선수의 지금 고민이 단수를 어떻게 칠까 이게 아니군요. 네. 이런 스윗기인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둬서 네. 이 부분을 나와서 끊었을 때 뭐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지금 이쪽만 놓고 보면은 백이 걸리긴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냐. 여기도 또 나가서 잡을 때 이 넉점을 흙이 잡을 수 있고 이곳을 둬도 나가서 느는 것과 이 부분이 선수거든요. 맛보기거든요. 백이 또 이렇게 놓고 여길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걸 나갈 때 막을 수는 없어요. 네. 늘어서 귀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귀를 따내면은 막아서 끊을 때 단수를 치면은 이것도 흙이 한 수 빠르긴 빠르네요. 근데 빠르긴 빠른데 한번 좀 해봐야겠습니다. 빠르긴 빠른데 백도 우변을 선수로 다 넘어가는 거라서 지금 뭐 살펴봐야 될 모양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거는 백이 확실히 좋다고 하네요. 이 변화는 우변을 우아하게 흙이 잡기는 하지만 네. 백이 선수로 너무 두텁게 우변도 깔끔해서 이 변화는 흙이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진서 선수는 이수와 그냥 귀를 끊어서 여기 두 점 잡는 거 이 두 가지를 넣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남은 시간을 다 사용합니다. 지금은 그럴 만한 장면인 것 같고요. 초육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그 두 점을 들여다보는 변화가 조금 더 복잡하네요. 네. 참고 도중에 또 이런 변화도 있어요. 그냥 여기 두고 한 점 잡고 그냥 끊으면 또 나와서 끊어서 이 축 쪽을 백이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는데 그냥 늘었어요. 일단 흙은 뭐 둘 수 있는 게 무조건 여기 막는 수밖에 없고 네. 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정도 여길 뚫어서 두는 정도는 있지만 이걸 뚫어봤자 하변 쪽에 흙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끝내기가 남아있을 뿐이지 흙에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변 같은 경우는 여기로 둘 때 흙은 어차피 못 있고 이렇게 이제 타협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 타협으로 본다면 백 입장에서는 이 교환이 있는 게 별로 득이 없어요. 네, 지금 다르게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타협이 아닌데요. 네. 챔피언 결정전 시청자 참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승리팀과 스코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셀트리온과 한국 물가 정보의 경기입니다. 자, 우측 수순이 좀 진행이 됐네요. 네, 우측 수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지서 구단이 우하 쪽을 잡는 것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두 점을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 우변 같은 경우는 이 우변만 놓고 수상전을 보면은 네. 여기 위치에 두면은 빅이 돼 있긴 하거든요. 빅이 돼 있긴 한데 팩 입장에서는 후수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중앙이 지금 두터워진 상황도 아니고요. 팩은 이거 뭐 그런 수상전이 뭐가 있나요? 글쎄요, 여기를 그냥 띄워서 이 수의 의미는 일단 뒤로 받아주면 네. 그냥 흙이 잡혀요. 이거는 대책이 없는데 네. 문제가 어차피 흙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 뚫릴 생각이거든요. 오, 지금 흙도 신민준 선수도 그냥 여길 둬서 이렇게 지금 잡아도 팩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더 강하게 두는 건가요? 네. 일단 우측인 흙이 잡으러 가면 잡히는 그림이었고요. 우측 같은 경우는 이러네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잡으러 가도 이렇게 네. 둬서 잡으러 가도 잡을 수는 있는데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를 이렇게 뒀다고 보고 나가고 이 자리 두고 두면은 이 단수를 칠 때 이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오히려 백이 한 수가 빨라서 네. 그런데 이 단수를 칠 때 흙이 그냥 뒤로 물러나서 이 두 점을 주고 귀를 잡으면 흙이 좋다. 아까 전에도 백이 이 두 점 잡으려는 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하기의 진행이 신진서 구단의 진행이 득이 없다. 손해봤다라고 생각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그냥 잡기만 해도 좋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신민준 선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앙을 지금 끊어서 전체 돌을 뭔가 해보겠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흙이 첫 번째로 수익이 되는 부분은 이 백돌 네 점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나와서 끊는 거예요, 지금. 된다면 훨씬 더 강력한 작전인데요. 이런 수익이 어때? 여기를 딱 둬서 네. 두면은 그냥 이 자리 둬서 귀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잡아버리겠다. 이러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4번 남았습니다. 흙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귀 쪽을 뭔가 하는 거는 좀 어려워진 게 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를 단수 쳐서 이 두 점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말이 안 되거든요. 대학수거든요. 끊어놨던 게. 나와서 이제 끊어야 되는데 백도 그냥 기본적으로 단수를 치고 따내는 거는 이 돌이 잡히면은 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백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일단 나가서 흙이 잡으면 이거는 이제 귀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변화. 흙이 귀를 지키고 백이 단수를 치고 이걸 잡고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흙이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이래놓고 귀를 이제 잡고 이것을 둬서 잡고 백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차단. 바깥쪽이 좀 넓은데요. 네. 이게 중앙을 좀 버리면서 뭔가 둬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분위기로는 백이 좀 걸려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백에게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흙이 더 그래프가 높아진 게 네. 그냥 뚫어버려라. 뚫어버리고 귀를 백이 둔다고 해서 여기까지 잡을 수 있으면 백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찌르는 순간 지금 그냥 잡아 있거든요, 흙이. 그래서 백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어딘가 지킬 때 늘어서 두면은 흙이 꽤 좋다. 이건 잘 됐네요. 네. 뚫었어요. 자, 신진서 선수
초반에 뭔가 좀 신바람을 내면서 신민주 선수를 압박해 들어갔었는데 네. 우하 쪽 진행에서 그냥 무난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를 내려갔다가 신민준 선수의 반격을 당하면서 오히려 지금 좀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은 흑의 자세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네. 자, 지금 신진서 선수 스텝이 지금 꼬였어요. 이거는 흑 입장에서는 굉장히 깔끔한데요. 필연의 수순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 지금 답답한 부분은 변화를 만들 곳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이제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진행 이후에 여기를 어떻게 받지 않고, 이 돌이 뭐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좀 괴롭더라도 이제 받지 않고 우측을 지키는 수를 둬야 되거든요. 여길 두던 해서 백돌이 뭔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두는 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길 두고 우변을 둬서 잡고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젖혀서 진행을 시키면은 환경 모양이라 지켜야 되고, 30초 하나 이러고 이제 하변을 지키면은 2 하변은 3꽤 모양 좋게 4 지키기는 5 했는데 6 역시 문제는 이 7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워낙 여기 너무 떵떵거리면서 지금 네. 둘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잘된 느낌이 드네요. 분명히 뭐 신진서 선수가 이런 결론을 그렸던 건 아닐 거고, 어디서 좀 착오가 있었을까요? 여기를 젖힐 때 10초 하나 지금 중앙 쪽으로 신민준 선수가 끊었는데 이 끊는 수를 두지 않고 그냥 귀만 잡아도 원래 네. 이두 점을 잡을 수 있는 다른 창고도랑 비교해 봤을 때 득이 없거든요. 어떤 부분에 약간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래프는 엄청 좋잖아요, 흑이. 네. 이 정도는 저 아닐까요? 정도는 저렇게 느껴질 거 진리는 없어요, 이 모양이.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여기 부분이 일단 실전에서 좀 판단이 안될 정도로 어지러운 지금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부분이 이 석점까지 잡는다고 해도 10, 12, 18집이거든요. 여길 늘어서 이 이후의 공격은 계산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흑의 확정가라는 걸 계산했을 때 우하 쪽에서 20집이 채안 되고 이바둑에서 여기 20집이 채안 되고 여기 10집 넘고 흑의 확정가가 35집 정도인데 백이 그래도 하변 쪽에 두면 여기도 한 10집 정도 되고 하변도 10집이 두텁고 네. 좌상기와 좌변 쪽에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 둘, 그래프는 셋, 거의 뭐 넷, 다섯, 반면 여섯, 15집 가까이 좋다는 일곱, 건데 여덟. 전혀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흑이 그냥 뭔가 좀 위험해 보였는데 굉장히 잘 두텁게 잘 정리되었다. 네.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흑의 다음 수는 뭐 거의 확실히 여기를 둬서 백이 나갈 때 이런 데를 이제 붙이면서 실리를 좀 차지할 건 차지하면서 공격하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첫 다섯, 번째 이두 여섯, 선수의 일곱, 전투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좀 크게 웃었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확실히 득점을 했고요. 우변 쪽을 또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 쪽을 처리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부분은 나가고 싶진 않아요. 일단 단수 치고 두면 이 석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 교환 자체가 일단 백이 좀 득봤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이두 점을 버리더라도 여기 쪽을 둬서 확실하게 우변을 가져가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돌아가는 실리가 이제 꽤 커졌거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두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을 띄어서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여기가 완벽하게 지켜진 건 아닌데 흙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지금 있는 거가 일단 확실하게 선수가 되고요. 있는 부분이 네. 선수가 되고 그래놓고 이돌이 뭐 위험하진 않지만 여기 돌이 온 다음에 하변 쪽 나가는 거를 노리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돼요. 세번 남았습니다. 흙은 바둑이 이제 복잡해지는 건흙 입장에서 조금 원하는 그림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네. 흙이 선택할 할 만한 거는 하나 그냥 나가놓고 별일 없다는 듯이 그냥 이런데 이제 두텁게 지키는 거. 왜냐면 여기 둬도 또손 빼도 되고 어차피 나가는 건안 되기 때문에 우변 쪽을 그냥 실리로 많이 차지하고 하변을 지켰다라는 네.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래도 뭔가 뚫을 수 있으면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그냥 뚫어버려도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그래도 머리를 내밀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아 그냥 뭐 네. 막지도 않네요. 되게. 혹은 그러면은 자세가 굉장히 좋은데 늘어서 두면 여기로 끊는 거는 뭐 사실상 이제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느는 순간에 모든 돌이 다 연결되면서 이두 점을 잡긴 잡았지만 보시면은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늘면은 분위기로 봐서는 뭐 하나 지금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좌변 쪽에 가면 정말 꼬여도 너무 꼬였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흙의 기분이 좋네요. 신진서 구단 우변에서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무난하게 뭐 귀의 실리를 차지하면서 두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이두 점을 잡으려고 했으면은 무난하게 흘러가는 바둑이었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수있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의 결과 하변 쪽을 좀 가져가긴 했지만 우변일 때가 그것도 흙이 선수로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흙이 압도적으로 편한 바둑이 되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초반부터 꽤 많은 실점을 하고 시작하는 바둑도 참 드문데요. 거의 뭐볼 수가 없죠. 신진서 네. 구단은 웬만한 거는 인공지능 창고도를 거의 다 외우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못 외우는 변화도 실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만들어내 갈수 있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아홉, 신민준 선수가 둔 열, 수도 좋아요. 이게 세 무슨 번 뜻이냐?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이 교환 자체가 최소한 손해가 될 리가 없고 팩이 다른 변화를 꾀한다면 찔러 들어가서 끊으면 이한점 차단되니까 이상하고 이 치받는 수를 둬라. 이 치받는 수를 두는 순간 너무 철벽이어서 우상기까지 이제 네. 완벽한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환 하나만 딱 오면 여기까지 완벽하다. 그럼 몇 집입니까? 이제 정말 다내 집이에요. 15, 20, 하나, 30, 둘, 40, 셋, 46. 쉬운 집이 넘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이제 그럼 여덟, 실리로도 큰 소리 칠수 아홉. 있어요. 지금 뭐큰 소리 치는 정도가 아닌데요, 지금은. 지금은 네. 제가 여기가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흙의 그래프가 뭐 너무 좋고 많이 좋다고는 하지만 흙이 좀잘된 정도고 워낙 정리가 안 되어서 선수들 그렇게 안 느낀다 했는데 지금은 저는 저 그래프 이이 정도인가요? 정도 느껴질 것 같아요. 반면 15집 정도 좋은 거 아니야? 네. 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둑이 흑의 입장에서 크게 어지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두텁고 깔끔해요, 지금.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참좀 막막한 바둑이 됐는데요. 일단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 하변 쪽 부분 흙이 혹으로 두면 백이 후수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둬서 이 교환을 해놓고 두겠다. 흙을 두텁게 해주긴 하지만 지금 집으로 워낙 밀렸기 때문에 단수 치는 걸로 일단 하변 쪽 집을 지어놓고 몇 집인가요? 10, 16, 16, 20, 25 정도 지어놓고
자명 같은 경우는 흙돌이 두터워진 상황에서는 먼저 두더라도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두텁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흙이 수를 내려 신경 아예 안 쓰고 수를 내려가면 확신을 갖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자, 25, 30. 그래도 뭐 먼저 두면 15에서 20집 보면은 한 쉬운 집 정도. 흙은 여기 모양이 일단 쉬운 집. 여기 이런 데 두고 싶어도 이런 못 견딘다라는 거네요. 네. 공격 오고 이런 식으로 상변 가면은 상변은 또. 이 돌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상변을 깰 자신이 없다. 그런 뜻이네요. 백이 왜 이렇게 바쁘죠? 지금은 망했죠, 우변에서는. 자, 흙이 우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득을 보고 네. 당당하게 손이 이제 자변으로 향할 수 있어요. 한 칸, 날 일자, 뭐 어깨 짚는 거. 이 정도 선에서 네.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변화 후에 백이 좌변은 둘수 있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백이 중앙 쪽 모양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두텁다라고 생각이 되고 좌변을 가야 네. 바둑은 흙이 좋긴 하지만 아직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흙이 선수를 뽑아서 좌변을 간다? 아, 신진서 선수 대익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네요. 지금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은 신민준 선수가 삼국 속기에 나올 거라 보고 네. 신진서 선수가 비록 어제 패하긴 했지만 설마 이틀 연속 지겠느냐라고 네. 생각하고 지금 신진서 선수를 속기에 내보냈거든요. 신민준 선수는 피했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네. 아, 참, 승부가 묘합니다. 저는 처음에 오늘 이제 감독들의 예상 오더를 보기 전에 네. 이제 오더를 듣고 나서는 신민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를 잡으러 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시간이 있는 대국보다는 없는 대국에서 상대를 더 압박하는 힘이 세기 때문에 네. 아, 신진서 선수를 속기로 내보내지 않을까. 하지만 속기로 내보내도 앞쪽에서 이겨줘야 팀 분위기가 살기 때문에 1, 2, 3국, 3국에 나올 것이다. 신민준 선수가 어제 이겼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단기전에서는 그 기세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신민준 선수가 시간 없는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신진서 선수를 잡으러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자, 지금 백이 여기를 늘면 막아서 너무 깔끔하게 지금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돕고 흑의 입장에서는 딱 젖혀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뭐, 이교환도 그냥 안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백이 이렇게 반발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젖혔을 경우에 치받는 것도 끊고 막고 난 다음에 혹으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네. 입장에서는 거의 느는 한 수밖에 없고 늘어서 둘수 있는데 신민준 구단의 생각은 이 교환이 나중에 이제 귀로 3-3 들어갈 때 실리로 보면 손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중앙 쪽 나가고 나중에 이제 귀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어차피 좌변 쪽 돌은 위험 없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백석점을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석점이 지금 바둑이 흙이 좋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으면은 좌변 쪽 흙에 좀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살아나가면 이 돌이 오히려 조금 뭐 신경 쓰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 초반 부분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여기 부분에 나와서 끊는 거는 두기가 어려워요. 아, 이 자리가 지켜져 있으면 모를까? 이렇게 두고 가만히 이어버리면 여길 지키면 축으로 잡히고 여길 따내면은 찔러서 이 석점은 백이 잡을 수 있지만 찌르면서 좌변을 얻어가면서 흙이 다 연결하고 중앙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빵따냄에 우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아무런 뭐 압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흙도 이제 백이 지켰기 때문에 흙의 다음 수는 아마도 여기나 여기 두개 중에 하나로 지키는 수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지켰을 시에는 두번 남았습니다. 물론 뭐다 잡히는 건 아니지만 선수로 잡히고 뚫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피곤하죠.
근데 방금 전에 싸움도 가능하긴 하네요, 흑이. 유리한 입장에서 웬만하면 지키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네. 안 지키고 예를 들어 뭐 실리로 그냥 차이를 벌려버리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신진서 선수의 모습이 국면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어요. 네, 신진서 선수는 지금 네. 정말 엄청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아 쪽에서 내가 어떻게 그런 무슨 착각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착각을 한 건데 네.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저거를 착각했지? 그렇게 지금 두면서 딱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지금. 그렇죠. 보통은 네. 질이 부족하면 두터움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도를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 같아요. 30초 하나, 둘. 집과 넷, 두터움 다섯, 모두 지금 다섯, 좀 밀리고 일곱, 있는 상황인데요. 여덟. 게다가 신민준 선수는 이런 두터운 바둑 아주 잘 두죠. 그렇습니다. 어제 두 선수의 대결에서도 만만치 않았는데 신민준 선수가 그 두터움을 아주 잘 살렸거든요. 자, 지금 신민준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KB리그 또 속기전 대국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상대는 신진서예요. 네. 이런 초읽기 상황에서 네. 흔드는 걸로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신진서 구단이기 때문에 승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여기 부분의 약점이 조금 눈에 보이는데 원래 이수가 없으면은 여길 붙이고 이렇게 치받아서 이으면은 뚫어서 두고 여길 찝어도 이렇게 끊어서 차단이 되는데 여길 두니까 설마 내가 지금 불리한 나한테 여기까지 으라고 지금 이걸 들여다보나? 보통의 흑의 수라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지켜야 되는데 네. 입고는 못 두죠. 네, 신민준 선수 생각은 이수 위치 자체가 네. 일단 끊고 축으로 잡을 수가 있어서 백이 바로 끊어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둔 거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흙도 잘 둬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다시 모양을 갖추네요. 보통이라면은 하나 들여다봐서 이렇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수라고 평가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신민준 군단의 생각은 집으로 앞서잖아요. 오히려 잡아달라. 그럼 나도 맘 편히 연결하고 귀를 지키면 상변 두면 바둑 자체가 너무 무난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만족이고 당연히 백은 여기를 붙여서 나오던 날일자를 하던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 나오면서 전투를 하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흑의 경우는 두 가지 정도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나와서 어찌되었던 백으로 계속해서 여기를 좀 있게끔 하려는 수를 좌변 쪽을 압박하려는 수를 두는 거. 바둑이 만만치 않으면 이 수밖에 일단 거의 떠오르지가 않고 지금은 확실히 집이 많기 때문에 그냥 30초 하나, 둘, 이 돌만 위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기 집만 지우면 집으로 이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자산기 쪽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전 심리상 여길 나갈 확률이 높은 모양이긴 하죠. 하나 들여다봐놨기 때문에.
백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부분을 그냥 받는 건 너무 괴롭고 이렇게 둬서 끊어서 단수 치고 찔러 들어가면 이 석점은 잡히는데 그렇게 둬도 이렇게 두고 이 흑돌을 공격하는 수가 없느냐 이런 창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만한 네. 신진석 9단의 생각은 글쎄요 이게 괜찮나요? 이 부분이 여기 끊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선수가 들을 것이다 이런 수익기 같기는 한데 그래도 바깥쪽으로는 완전히 갇혔는데요. 네.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요. 일단 뭐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변화 안 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일단 있고 한 칸을 뛰는 순간 백이 좀 억지로 뭐 끊으려고 해도 모양이 거의 뭐 끊기지도 않거든요. 여기까지 뭐 끊을 수 있어도 어차피 잡히는 거랑 여기 단수 쳐서 잡히는 게 맞보기라서요. 뭐 백의 생각은 이런 거겠네요. 여기를 이제 두면은 네. 이건 뭐 끊을 수는 없고요. 이걸 연결을 해놓고 이곳을 둬서 뭐 흙이 지키면은 안에서는 이제 막아도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거든요. 중앙 쪽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결국 돌들이 다 연결이 돼 있으면 흙이 완벽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냥 백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네. 중앙을 보시면은 일단 중앙이 백이 흙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흙이 백을 압박하고 있으며 분위기로 봐서는 흙이 중앙을 두텁게 처리하고 네. 선수를 잡아서 자상기를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 뭐 끝나거든요. 백이 집으로 이 바둑을 따라가려면 우상부터 우하 쪽이 쉬운 집이 넘기 때문에 백은 하변과 중앙 합쳐도 30집 정도가 될까 말까라서 좌상기 쪽을 최소한 이 정도로 와야 이야기가 되지 흙이 돌이 와서 흙이 집을 내면서 사는 순간에는 집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흙이 좌변을 잡으러 갈 수는 없나요? 아 흙이 좌변을요? 네. 그거는 여기 끊기는 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젖혔을 때 이걸 끊기면은 이건 쉽지가 않아요. 이 패를 통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둘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신민준 선수가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과 돌이 굉장히 얽혀 있어서 네. 승부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과연 신진서 선수 이 불리한 바둑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양신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셀트리온과 한국 물가 정보의 경기입니다. 다섯, 여섯,
108. 자, 지금 백이 중앙 쪽을 그래도 좌변 쪽을 흑이 잡으러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백이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다. 네. 여기까지 밀어서 확실하게 중앙 쪽을 좀 지켜놨고 지금 백의 생각은 이곳 두고 흑이 지키면 그때 이제 살아서 이 돌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를 둘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흑도 좀 잡으러 가는 거예요? 흑의 수익기는 일단 바로 네. 끊을 수는 없다. 여기 부분이 안에서 흙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끊을 수는 없다. 이쪽 부분은 끊으러 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 네. 이런 수익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수를 두니까 집 차이가 꽤 줄었어요. 이 부분부터 뭔가 흙도 처음으로 약간 계산상에서 네. 어지러움을 느낄 만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신지석 구단이 중앙 쪽을 둔 거는 굉장히 좋은 승부 호흡이었어요. 이렇게 뒀을 때 중앙, 물론 흙이 유리해서 지키는 거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뭔가 백을 좀 먼저 압박하라는 수순을 추천을 했었는데 네. 중앙을 들고 좌하 쪽 두면서 중앙 안정 취하고 실리로도 좋은 곳 두고 자, 지금의 상황, 지금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백이 단수를 쳐서 흑이 그냥 지키고 백이 여길 둬서 산 것보다 백은 이 단수를 좀 왜 아끼죠? 어차피 뭐 백이 사는 데 있어서는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패가 싫었다. 자, 일단 다른 부분보다 백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잘 처리되었다라는 것은 중앙 쪽에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두텁게 처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백에게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라는 게 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결론적으로 흑이 여길 백이 뒀을 때 이 자리를 와서 공격하는 듯한 진행이 펼쳐졌는데 왜 지금 차이가 줄어들었냐. 잡지 못했고 집으로 이득 보지도 못했으며 중앙은 오히려 백이 두터워졌거든요. 네. 거의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앙을 안 받았네요. 지금 이 수는 이제 지나가는 길에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그냥 뭐 막고 이렇게 둬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조금 따라 붙긴 했어요. 하지만 뭐 둘짜리가 그만큼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좌변에 어지러웠던 모양들도 정리가 많이 됐고요. 네. 자,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텐데 네. 흔히 이야기하는 반면 열집 그 언저리에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집 차이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네. 중앙이 아니고요. 그래도 너무 두터운 자리 아닌가요? 아니, 중앙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막고 두면은 당연히 막는 게 누가 봐도 정수라고 생각할 텐데 바둑이 너무 단순해진다고 지금 본 거예요. 그래도 중앙은 중앙을 버틸 수가 있다 지금. 여길 뚫리면 글쎄요. 난 지금 백이 뭐 집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재서 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두더라도 둬서 이 한 점을 뭔가 지키는 상황이 되면 찝는 게 이제 모양상 선수기 때문에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지금 일단 이렇게 보고 있네요. 또 대부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지금 신민준 선수의 선택은 이게 더 훨씬 좋아 보이네요. 모양으로는 이곳을 나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두는 것 자체가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막으면 더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는 끊고 있고 자산기를 빼앗겼지만 선수를 이만큼 차지했기 때문에 주겠다 이런 뜻으로 봤는데 신민준 선수는 이 자리까지 갔다라는 거는 무조건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군요. 네, 지금 끊으면 끊어서 오히려 흑이 수술을 잡아요. 네. 그런데 이걸 압박하는 과정에서 흑이 또 살이 붙을 것 같은데요. 뭐 누가 보더라도 흑이 너무 일방적으로 주도권은 잡고 있지만 신진 선수는 그걸 보는 거죠. 이게 공격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다가 실패하면 집으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중앙을 끊으면 뭔가 하나 지켜서 굉장히 이제 좀 찝찝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흑 입장에서도 이거는 일단 신진서 선수의 어느 정도 이제 승부수가 통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흑도 중앙을 그냥 끊기보다는 옆구리를 붙여서 뭐 연결할 때 이렇게 둬서 더 조금 공격을 해놓고 두는 게 정수였어요. 왜냐 이 자리가 오면 뭐 귀가 그냥 뭐 수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찝찝함이거든요. 집 차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네. 그래프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백이 둔 자리가 급소였던 것 같은데. 자, 흑 입장에서는 뭔가 생각이 지금 신민준 선수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를 그냥 끊고 난 다음에 이 돌이 오기 전에 여기 돌과 여기 돌이 오기 전에 그냥 집으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래 그거보다는 좀 더 공격해야지 하면서 뒀다가 막상 뛰니까 어떤 공격수를 둬야 될지 결정을 못 내려서 그래 뭐 최소한 한 수의 가치는 되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지금. 집으로 갔어요. 네. 살짝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차이는 많이 줄었습니다. 흑이 이제 정말 확신만 있으면 여기로 이제 한 칸을 띄어서 공격하는 수를 둬야 되는데 7전에서는 저렇게밖에 못 둘 것 같아요. 뭐 좀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도 이건 백이 뭔가 바쁘게 움직여서 많이 한 느낌이 드는데요. 백이 지금 엄청 현란하게 네. 자, 이 바둑 초반 진행 흑이 선수로 우변에 50집 정도를 가져가고 난 이후에 지금 흑이 늘어난 거 여기 8, 10, 15집인데 그동안 백은 하변 쪽 이거 확실히 넘어가 놨고 중앙도 정리됐으며 결과적으로 좌상 일대를 지금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지금 신민준 선수가 중앙을 나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압도적으로 유리한 분위기에서 신진서 구단이 중앙 쪽을 좀 버티는 좌변 사활을 놔두고 중앙 쪽을 버티는 승부호흡이 첫 번째로 좋았고 네. 그리고 신민준 선수가
그때 이제 물러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말 묘한 타이밍이에요. 여길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 젖혔는데 또 바둑이 변화가 생겼어요. 이수 젖힌 수 자체는 실수가 아니죠. 왜냐? 원래 백이 받는 게 정수고 흑이 공격을 가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야 되니까. 네. 하지만 그 수순들 중에서 조금 이제 백이 따라갈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백은 지금 이 바둑을 뭔가 그래도 역전을 하려면 이 부분의 집이 깨지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그건 무조건 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만약에 여기를 이제 둬서 흙이 그냥 무난하게 있고 이렇게 딱 지켜서 집이 되면은 이건 딱 봐도 뭔가 사활만 걸리지 않으면은 승부가 됐나요? 네, 엄청 미세해졌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지금쯤이면 신민준 선수도 살짝 초조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살짝 정도일까요, 과연? 여섯, 엄청 초조할 것 일곱, 같은데요. 여덟. 지금 흙이 둔게 네. 이게 실전에서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밖에 못 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수로는 지금 그래프 보세요. 한집반 승부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붙였어야 된다고 그래요. 아, 다집으로 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거 붙이는 뜻인가요? 수가 뭐냐면 네. 막으면 찔러 놓으면은 이 나와서 끊는 거를 이제 방비를 해놓고 여길 붙여서 이 사활과 상변 쪽을 노리는 수를 뒀을 때 아까 뭐한세집반 정도고 이 붙이는 수를 못 두고 그냥 지키고 그래도 네. 여기 지켜버리는 순간 5대 지금 사실상 뭐 5대5라고 봐야 됩니다 한 지금. 집이면 그냥 바둑이 됐는데요. 네. 두번 남았습니다. 와, 이 바둑이 이렇게 좁혀집니까? 야, 신진서 9단에 아, 이건 정말 엄청난 승부금이네요. 여기 둔 거는. 자, 흑이 아직도 좋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리했었던 상황에서 신진서 9단 다 따라 붙었어요. 신민준 9단 이제는 더 이상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원하던 대로 그 모양은 다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 바둑 굉장히 미세하게 갈 수도 있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계산하면 이제 역전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냥 계산하면은 이런 걸 이제 안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흙이 이런 부분에 팩감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이런 데는 뭐 당연히 굴복시킨다라고 보고 걔가 해야 지금 간신히 좋은 것 같거든요. 승부는 이제부터예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뭐가 있나요? 지금 일단 흑의 수익기는 이 부분을 두면 여기를 이제 젖히고 끊을 때이 자리를 두면 중앙 쪽과 귀가 뭐 너무 찝찝하다 이거는. 이거는 뭐 너무 쉽게 수가 났고 이것도 젖혀서 두면은 모양이 너무 찝찝하다. 상변 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진 않아도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권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흙이 백이 만약 여길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두면 수가 안 나는데 흙의 생각은 여기로 두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붙여서 이 자리는 잡혀도 당장은 아마 이렇게까지 둬놓고 다시 끝내기를 할 텐데
여기 나오는 게 남았다. 이만큼 지금 살리는 게 남는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신진서 구단도 뭔가 확실하게 수익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연장책을 하나 사용을 했고요. 저게 뭐, 뭐 그렇게 악수라고 이렇게까지 그래프가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백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제 집어서 두는 게 네. 일단 모양적으로는 왜냐면 흙이 수를 내러 가려면은 여기를 이제 젖혀서 이렇게 두고 귀쪽으로 막고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게 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애매하거든요. 수가 만약에 안 나면은 다 보태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나, 싶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번 마지막 남았습니다. 줄기까지 갑니다. 지금 흙이 좋다고는 하는데 전혀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저 좋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자상기 쪽에서 정말 뭐라도 했을 때 이야기고 자상기를 그대로 하나, 집으로 만들어주면은 네. 전혀 지금 좋은 상황이 셋,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로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수를, 그런 수를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하는 거는 흑 입장에서는 네. 그냥 마지막 거의 하나, 뭐, 지금까지 유리하면 다 내다 던지고 5대5의 길을 둘, 가는 거예요. 다섯, 일곱, 여덟, 이미 지금 아홉. 국면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그건 뭐예요? 이건 뭐 진짜 아예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프가 드디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수를 여기를 딱 네. 교환되고 이 자리 되는 순간 그냥 집만 계산했을 때는 100이 안 졌어요. 여기 약간 그래도 뭔가 찝찝하고 패감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이기 때문에 이 패를 들어가서 굴복시켰을 때 간신히 유리하다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지금은 하나, 흑이 일단 자산기에서 둘, 아무것도 하지 셋, 않았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자학이 패를 봐야겠네요, 지금은. 지금 백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역전을 하긴 했는데 그 네. 차이가 많은 상황은 아니고 뭐 신민주 선수도 많이 흔들리겠지만 신진서 구단도 지금 약간 흥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승부 알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대국도 지금 역전이 될 수도 있네요,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뭔가를 해야 하는 쪽이 신민준 선수예요. 네. 신민준 선수는 혹시 여기 부분에 마지막 사활을 하나, 뭔가 공격을 둘, 해서 셋, 넷, 이런 걸 이어서 두는 다섯, 거는 여섯, 이렇게 일곱, 중간을 여덟. 파고 나오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 오고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를 이제 들여다봐서 네. 뭐 이으면 찝는 게 선수가 되면 잡으러 갈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기를 일단은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거는 저하게 패도 없어졌는데요. 이게 제가 패가 없어졌다는 건 역을 줄 때 신진서 구단이 단수를 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이제 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요. 이 수를 두는 순간에 이걸 둬도 여기 1선 빠지는 것이 선수라서 막아서 두면은 치중 들어가고 찝어도 1선 넘어가는 게 살아있거든요. 변화의 여지가 없어졌어요, 지금. 네. 자, 이제는 진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뭔가 상병과 사활을 엮어서 두는 걸 두지 못하면은 그냥 백이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집도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죠. 네, 지금 자하기도 없어져서 네. 백 입장에서 여기를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면 지금 자, 뭐가 있나요? 이제 이 모양만 보면 되겠어요. 모양상 이게 이런 걸 다 그냥 받아줘도 그 수가 나오네요. 여기 둬도 네. 따로 살아버리면은 야, 이건 역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를 찝었을 때 흑이 최소 패를 하던가 아니면은 아까 전에 도저히 알 수 없는 뭔가 그냥 수를 내려가는 거. 네. 그 수를 택하지 않고 지금처럼 두면은 상변 일대가 백의 집이 되면 지금 역전이 상황이었는데 자, 지금 수가 안 나면 오히려 보태줬고 자학이 패도 없앴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프는 점점 더 넘어가는데요. 자,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은 수가 없으면 졌어요. 지금은 저 그래프 숫자도 네. 거의 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반면 승부에 가까워요. 야, 이건 역전이 됐는데요. 상변은 그런데 모양 자체가 백이 막 찜찜한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랑 엮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아니 엮어지지가 않아요. 흑은 이 자하기 쪽을 두려면 최소한 이 교환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막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 들여다보는 게 100% 선수가 되고 그러고 수를 내려가야 자하기 쪽이 백한테 여기를 늘어줘도 혹시 자산기에 수가 있을 수 있어서 손해가 아닌데 자산기가 이렇게까지 깔끔해진 상황에서의 심민준 선수 역을 집어서 이 선택은 오히려 그냥 해볼 때를 없앤 꼴이 됐어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우변 쪽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좌변 쪽을 선수로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 이봐도 신민준 선수의 승리가 너무 유력하다라고 네. 보였는데 역시 속기전 상황 그리고 신진서 선수의 무한 흔들기 일단 역전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정말 뭘 해볼 데가 없다고 보였거든요. 네. 이바둑이 어떻게 역전이 됐죠? 뭐가 없을까요? 여기를 둬봤자 네. 이렇게 그냥 따로 살 수가 있고 이렇게 둬서 뭔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여길 끊어서 둘 때 옆으로 단수를 쳐서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백 입장에서는 옆으로 있고 둘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렇게 이어서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역전이 나왔네요.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신진서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자, 신민준 구단 정말 초반에 너무 잘 풀려서 거의 승리가 유력시 됐던 상황에서 네. 신진서 선수의 정말 끊임없는 흔들기에 두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중앙 쪽 같은 것도 공격을 더 하고 싶다가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뒤로 가거나 이런 수들이 당연하게 선수로 생각했던 이런 수에서 반발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고 지금 마지막 장면에 여기를 지금 흑이 들여다봤고 백이 여기를 지금 지켰어요. 이게 좌상 쪽이 완벽하게 들어갔으며 여전히 네. 이 단수를 혹시 한다고 하더라도 살아있어요. 결국 상변과 중앙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네, 않았어요. 이게 돌이켜보면 지금 여기 쪽 부분을 이거 한 점을 살리면서 후수로 잡고 그동안 백이 뒀을 때 찝찝해서 지키니까 상변까지 뒀잖아요. 신민준 선수는 그냥 중앙을 잡고 상변을 갔으면 차이는 크지 않더라도 아마 골인을 하지 않았을까. 승리로 골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어떻게 여길 안 받아 하면서 좀 기세로 공격을 했는데 네. 거기까지는 실수가 아니었어요. 더 했으면 돼요. 이거 한칸 뛰었을 때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은 좋은 수였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확실치 않은데 하면서 이제 뒤로 갔거든요. 바둑이 유리할 땐 너무 길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스럽죠. 네. 그런 장면이 몇번 있었어요. 중앙 쪽을 네. 뒀을 때 여기를 한번 지킨 적이 있는데 이것도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너무 쓰라린 패배인데요. 이거는 네. 한국 물가정보팀 입장에서는 거의 뭐 믿을 수 없는 역전패다. 초반 딱 우변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오더 피하고 싶었는데 붙었는데 잘 됐네라고 생각할 만한데 지금 신민준 선수가 정말 표정과 움직임이 없는 선수라서 그렇지, 웬만한 선수였다면 너무 괴로워할 만한.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바둑이 조금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 신진서 구단도 적당히 나쁘면은 별로 그렇게 두는 데 있어서 화나는 모습이 안 보일 텐데 너무 나빴기 때문에 네. 정말 딱 두는 것만 봐도 화가 잔뜩 나 있게 이렇게 착수를 했었는데 이게 역전이 나왔어요. 이때는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바둑이거든요. 이건 뭐 신인서 구단 입장에서는 그냥 어떻게 두려고 했다 이야기 정도지 뭐더 이상 복귀를 못 하잖아요, 지금. 지금 저쪽 부분에서 이 귀쪽 부분에서 착각 여기 둔게뭐 착각이 컸다. 네. 아예 뭐 여기 중앙 뒀어야 된다는 말에 신지서 구단이 그 이유 뭐 수를 아예 그냥 이야기를 안 합니다, 지금. 네. 그만큼 대책이 없었다. 참 이런 바둑은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씁쓸한 한 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남정희 선수와 원성진 선수의 대국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마주 앉은 두 선수인데요. 지금은 저도 이 바둑을 뭐 처음 봐서 뭐 흑이 흐름으로 그러니까 딱이 바둑을 보자마자 느낌은 우변이 이렇게 이제 모양이 펼쳐지면 좌변일 때가 이제 백이 먼저 두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좌변 쪽이 뭔가 타격이 굉장히 잘 됐고 지금 좌하 쪽도 흑이 실리를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흑이 뭔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흑의 모양이 조금 활발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어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나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네. 많은데, AI의 승률 그래프는 굉장히 흙이 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왜 그렇게 보나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를 일단 하나 이제 지키는 게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뭐 나와 끊어봤자 네. 여기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좌변 같은 경우는 여기를 한칸 띄워도 옆으로 붙이고 나갈 때 그냥 있고 찔릴 때 여기를 찔러버리면은 이으면은 넘어가고 백이 넘어가더라도 단수치고 중앙 쪽을 끼우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깔끔하게 살아있고, 좌상기 같은 경우는 흙이 넘어가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흙이 나중에 늘어서 뭐 이렇게 처리하느냐, 여기 쪽 부분으로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상변 쪽이 이제 흙이 좀 두텁다고 봐야 됩니다. 우상 쪽은 이제 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되고, 집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여섯, 여덟, 열, 열다섯, 스물, 스물다섯. 100집은 이제 전체 확정가가 30집 정도예요. 여기는 지금 두텁다라고 보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오히려 백의 돌을 충분히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터움이라 보기 어려워요. 여기가 5집. 이거 늘면은 5집이 넘고, 10집이 두텁고, 아무리 못해도 뭐 5집, 15집. 15집의 우상 쪽부터 우변의 이 모양이거든요. 100의 확정가는 30, 흙은 확정가는 15인데 우변에서부터 우와 쪽. 네. 정말 두기 편하다라고는 느껴지네요. 100이 중앙 쪽이 두텁지 않은 입장에서 하변을 뭔가 둘때 이렇게만 둬서 집만 되더라도 지금 여기만 집이 확실히 돼도 네. 이긴다란,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변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전혀 없어요. 네. 물론 판이 워낙 많이 남아서 아직은 뭐 승부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원흥진 구단의 확실한 우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원성진 구단의 눈동자를 보시면은 자꾸 이제 상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건너편을 좀 확인하는 것 같아요. 궁금하죠? 네, 지금 뭔가 복귀 소리가 들리는데 네. 무슨 상황인지 그거를 좀 확인하는 눈동자였어요, 지금. 어제도 원성진 선수가 1국에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 신진서, 신민준 선수와 바로 옆쪽에서 대국을 했는데 나와서 결과를 보고는 아마 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도, 아, 혹시나 오늘도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겠죠? 당연히 네. 있죠. 그리고 그럴 뻔했고요. 네. 상국은 정말 너무나도 큰한 네. 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상국 한판 끝났기 때문에 어느 팀이 이긴다, 진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지만, 상국 이 주장들끼리의 대결, 특히나 한국물가정부 입장에서는 신민준 선수가 오늘도 신진서 선수를 잡는구나 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역전을 네. 당했기 때문에 단순 한 판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양 팀의 검토실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대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저희도 이렇게 되면 혹시 1, 2, 3구 간에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원성진 선수가 봐도 지금 좋은데 조한승 선수와 허영호 선수는 아직 너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냥 5대 5의 대결이니까. 한국물가정부팀 입장에서는 지금 이곡 1시간짜리 잔고대곡이 약간 불리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신민준 선수가 흐름이 좋았으니까
일단 속기대국에서 승리를 거두고 1국은 뭐 너무 나중 이야기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네. 2국 한번 안정희 선수의 역전을 좀 노려보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신민준 선수가 대역전패를 당했고 지금 셀트리온 팀 입장에서는 좀 행복한 고민에 좀 빠져볼 만한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백의 상황. 백은 여기서 둘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한 점을 살려서 같이 살리면서 진행을 하고 싶지만 여기로 살리면 무조건 침입을 올 거며 여길 둘 때 한 칸을 띄어서 두면은 좌측이 너무 답답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수순을 통해서 사는 거는 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건 살 텐데 흙이 두터워지면은 또다시 여기가 심하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네. 백이 우하 쪽까지 살려서 하변과 연결시키면서 정리를 하는 건 좀 어렵다. 이 정도를 이제 두고 흙이 뭐 우하 쪽을 두면 우변에 들어간다든지 흙 입장에서는 그냥 우변을 솔직하게 지키는 수는 좀 나오지 않을... 어? 아, 살려요? 고민 끝에 네. 이거 침입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수를 선택을 했는데 지금 안정희 선수 입장은 너무 이제 흐름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약간 네. 몰이를 하는 그런 수가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돌아와서 한 칸 튄 수 확인을 했고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하긴 할 거예요. 첫 네. 번째. 여기까지 두지 않는데 이제 조금 신중하게 보고 침입을 할 건지 아니면 흐름이 거의 근데 뭐 바로 결정할 것 같네요. 자, 하변 쪽 침입이 유력한 상황. 하지만 지금까지 흐름이 좋기 때문에 흙은 네. 그냥 좀 위쪽으로 눌러서 두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한다면 지금 국면이 꽤 여유가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겠고요. 네. 하지만 원성진 구단의 스타일상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 침입을 하나요? 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셀트리온이 1-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